안녕하세요. TIG 부유옥장 조범입니다. 안녕하세요. 폴리스 정혁진입니다. 정혁진 기자님, 이제 저희가 새 코너죠. 120분 네. 파일럿 프로그램인데 이게 하루 만에 종영이 될 수도, 계속 연재를 할 수도 있어요. 근데 저희를 못 보실 수도 있어요. 네. 아예 이게 안 나갈 수도 있어요. 그런가요? 프리뷰 120분은 간단해요. 이 2시간 동안에 저희가 뭐 타이틀을 플레이했던 그 시간, 정제되지 않는 생 라이브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게 저희 목적이거든요. 네. 그 타이틀 첫 번째로 요 타이틀입니다. 드림퀘스트 히어로즈. 최근에 사실은 10년 만에 나온 드림퀘스트 타이틀이고요. 이번 드림퀘스트 히어로즈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진삼국 무쌍의 오메가포스와 협업을 해서 상당히 그 무쌍스럽게 네, 드림퀘스트의 무쌍? 네. 이런 느낌이라고 할 수 있겠죠. 자, 일단 케이스로 개봉을 하면은 왼쪽에 보시는 게 이제 CD와 오른쪽에 매뉴얼이 있습니다. 네. 저희가 이제 그 뭐 리뷰용으로 제공받았기 때문에 예. 자,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그동안 기다리셨던 이 드래곤 퀘스트 히어로즈에 대해서 한번 프리뷰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미 딱 이 음악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음악은 사실 드래곤캐스트 시리즈의 고유 음악이거든요. 아, 그래요? 네. 저는 드래곤캐스트 처음 합니다. 아, 그렇습니까? 처음이에요. 처음. 저는 뭐 패밀리 때부터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예. 드래곤캐스트 약간 좀 딱 들으면 아, 특크네 라는 생각이 들 만큼 내가 특크 시작을 하고 있구나 라는 어떤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. 그러니까 저는 과거부터 계속 시리즈 좀 즐겨오다 보니까 네. 애틋하네요. 갑자기 옛날 생각이 나면서 이 네. 오, 깔끔하다. 네, 아쿠토와 메아 둘 중에 하나인데 사실은 그 둘 다 그 한손검을 가지고 있는 캐릭터예요. 딱 보면 아시겠지만 기본 네. 형이네요. 근데 남자를 한번 플레이를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네요. 오! 완전 신기해. 걔 갑자기 여기서 나오길래 오이. 완전 신기해. 어. 어떤 뭔가 차이가 있네. 오호. 오, 많다. 완전히 무쌍인데? 아, 무쌍인데? 그래서 무쌍 아니고 아, 무쌍이에요. 완전 무쌍이네. 오메가 포스가 뭐 괜히 나왔었어요. 레벨업. 레벨업. 그래픽은 근데 솔직히 말해서 좀 깔끔하네요. 예전에 제가 무쌍만 해서 그런지 약간 무쌍 시리즈 보면은 약간 좀 거친 감이 좀 있었거든요. 달릴 때. 아무래도 뭐 그때 당시에는 플레이스테이션 3나 뭐 비타의 그래픽은 한계가 있었죠. 뭐 아무래도 지금 4의 어떤 그래픽을 통해서 출시가 되다 보니. 네. 옛날 거, 옛날 거랑 지금 비교해봤을 때는 뭐 굉장히 깔끔하네요. 네, 무쌍 시리즈 보면 확실히 약간 그런 게 있잖아요. 아무래도 득회의 어떤 감성을 살리다 보니 전체적으로 약간 그런 느낌들이 많이 득회의 느낌을 많이 좀 없어진 것 같아요. 방금 전투가 끝났을 때 나오는 뿔렁 하는 그 메시지 같은 경우도 득회 시리즈에 나왔던 음성이기도 하고. 이 지금 보세요. 이 디케 시리즈에서 많이 나오는 건데 네. 지금 이 아쿠토가 나왔을 때 이 음성이 나와서 뚜루룩 하는 소리하고 네. 그게 각 캐릭터마다 달라요. 남자 여자 남자도 나이 많은 남자 뭐 나이 지금 보세요. 아 이렇게 밑에 빨간색 점 많아 보이거든요. 지금 쪽쪽 가면 아마 사람 많을 거예요. 이런 거 볼 때마다 네. 적들을 이렇게 좀 누가 모아줬으면 좋겠어. 한 방에 이렇게 핵 인플레이션이라고 하죠. 쫙 모았다가 팡 터트리는 거. 긁어가지고 네. 누가 이렇게 놓아주면 내가 거기다 한 방 딱 치면 그냥 끝나버리잖아. 그렇죠. 그게 안 편해가지고 그것도 아직까지 그 기능이 안 나오거든요. 어우 좋아 이거. 오! 야!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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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치 이런 맛이 있어야 돼. 이런 맛이. 저는 이제 인터페이스가 가장 마음에 드는 게 네. UI가 필요한 것만 딱 있어요. 그렇죠. 사실은 뭐 액션 게임에 UI가 뭐 많이 필요 없잖아요. 그렇죠. 뭐 체력하고 기본적으로 맵이 막 무쌍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네. 뭐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좌측 하단에 이렇게 그 뭐 액션 그다음에 뭐 설명 이렇게 점프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죠. 네. 일단 기본적인 튜토리얼은 이 두 개만으로 충분히 캐치를 할 수 있겠네요. 네, 일단은 게임 진행 방식이 이렇다, 전투 방식이 이렇다라는 건데 네. 뭐 저도 지금 해보면 아직 해봐서 알겠지만. 네. 뭐 전투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. 시네마틱 기간테스가 나오는 거네요. 어, 아, 기간테스 아니구나. 뭐야 저게? 딱 봐도 뭐 발바닥 이런 같은데요. 오, 오, 직립 보행하네요.
요. 날개는 없네. 옵니다. 네. 일단은 어. 기분 좋 그렇죠. 막기 없어요, 막기? 다른 캐릭터들이 나머지 캐릭터들이 공격만 하는 게 아니라 네. 이 맵 주변에 있는 그 체력 회복 아이템들 대신 네. 이렇게 먹어주기도 하네요. 여러분들 지금 아마 영상으로 나가는 건 아마 30프레임인데 그 30프레임과 60프레임 좀 차이가 있어요. 좀 더 그 뭐 깔끔하고 더 생동감이 있는데 지금 저희가 보는 건 아마 60프레임에서 120프레임 사이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. 그만큼 되게 깔끔한 엔진이에요. 요 누웠어. 빡빡빡빡빡빡빡빡빡빡 아 지금 일단은 지금은 그 너무 이제 뭐 용도 이제 공격한 상태 났으니까 파울링을 통해서 막네. 근데 막아도 약간 네. 일정의 데미지 들어오네. 그 치고 빠지는 게 중요할 것 같아 이제 뭐. 오. 근데 무쌍 시리즈는 빠지는 거는 별로 못 봤어요 저희. 무조건 무조건 그냥 박치고 박치고 하다가 예. 주인공 죽는 것처럼 죽네. 꼭 이렇게 오랫동안 질질 끌 필요가 있냐고. 그냥 죽으면 되지. 그래도 한 번 나온 악역인데 비중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. 그렇죠. 주인공이 이동할 수 있는 건 이 지금 이 아레나 여기까지만이에요. 나머지는 약간 연출 부분으로 좀 하는 것 같다. 어 뭐야 저게? 힐해줬다. 아 힐해줬네. 버플레 설정이네요. 아 연출 연출 같은 거구나. 그러니까 지금 약간 사실 뭐 체력 아이템이 없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적들이 마무리 무기들을 없앨 수 있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뭐 오 뭐야 체력이 달라요. 아 지금 이거 텐션 모드입니다. 이게 기본적으로 주인공들이 이렇게 뭔가 텐션 어느 게이지를 보면 네. 우측 하단에 보시면 이렇게 게이지가 있잖아요. 그게 꽉 차면 네. 텐션이 되는데요. 네. 지금 우측 어. 그 하단에 보시면 필살기라고 보이죠. 이거 제가 네. 모아서 한번 써볼게요. 네. 이거 오 이게 각 애들마다 이렇게 텐션, 하이 텐션 모드로 돌입했을 때 네. 필살기가 있습니다. 이것도 악부터하고 매하고도 약간 달라요. 오! 괜찮죠? 뭐 처음부터 쓰지 왜 지금 와가지고 저거를 에이, 튜토리얼상 처음 다 쓰면 뭔 재미입니까 이게. 지금 우측 하단에 보면 입수한 아이템들이 나오죠 조금씩? 네, 그쵸? 네, 네 그런 부분들이 나와요. 2시간 동안 해봤어요. 어떠신 것 같아요? 어, 저는 일단은 2시간이 뭐 간 거를 사실 잘 모를 정도로 열심히 했던 것 같고요.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드럼 퀘스트의 어떤 10년 만에 나오는 그리고 또 최초의 한글화 타이틀이기 때문에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그 과거 특징, 드퀴 시리즈의 특징을 잘 살리면서 뭐 오메가 포스와 협력을 잘 했던 것 같아요. 그 무쌍의 어떤 특징도 잘 살리고 자,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나요? 아마 이 게임 아직 즐겨보신 분들은 계실 거고 아마 댓글로도 아마 평가를 해주실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. 네네. 아무튼 처음으로 시도해본 저희 이제 프리뷰 컨텐츠 120분 아무튼 다음에 여러분이 만나기 싫어도 어쩔 수 없다. 저희가 괜찮으면 할 거니까 저희가 찾아가니까요. 이 자리 그대로 계시면 돼요. 저희가 찾아갈게요. 네. 그렇게 인사해주시면 되고 저희는 또 다른 타이틀이라든 더 멋진 게임을 들고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. 안녕히 계세요.